어이구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뭐예요? 아침, 저녁 세거든요. 근데 어제보다 또 200g이 쪘네요. 몸무게 재는 게 스트레스 받아요. 근데 또 안 재면 또 내 몸무게가 얼마큼 나간지 모르니까 또 마냥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잴 수도 없고. 숙제님이 숙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택시에서 찍었어요, 감정을. 우와. 맛있겠다. 야. 먹을 거 잘 챙겨주는 사장님이 최고죠. 감사합니다. 네. 예. 맛있게 잘 먹어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그냥 밥만 저렇게 드신다고요? 안 먹고요. 직원들은 이제 먹으라고 한 거고 나는 살찔까봐 안 먹어요. 아, 너무 빨리 드신다.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. 손님 오실까봐. 쌀밥을 빨리 국물에 말아서 드셨단 말이에요. 예. 쉽게 소금물이랑 설탕 먹은 거예요. 아... 그리고 다른 반찬을 안 드세요. 맞아요. 네.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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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
빨리 드셔서 소화가 안 되시네. 약도 원샷. 화장실. 변비가 심해요. 참다 보니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변비가 심해서 이제 가서 앉아있다 안 나오면 또 그냥 오는 거예요. 급하니까. 그러니까 변비가 자꾸 쌓이지.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나옵니다. 님은 뭘 드실까요?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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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? 라면? 뭐지?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에요. 이제 오후에는 그래도 저기 조금 먹으려고 쌀라면으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. 그러니까 쌀라면이 조금밖에 안 돼, 양이. 그래도 저는 나름 이제 식단 관리한다고 남들보다 밥도 덜 먹고 살찔까 봐 그러는 거예요. 다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. 계속 서서. 저녁 식사가 기대됩니다. 뭔데? 그런 거 있어. 저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? 요크르트?
그나마 식단 관리하려고 지금 마시고 있어요. 하루 종일 탄수화물만 먹고 있어요. 그럼 골고루 드시는 것도 아니야. 맞아, 딱 탄수화물, 염분, 당분 딱 이렇게만 드세요. 칼로리 자체는 굉장히 적게 섭취하셨어요. 그러게 말입니다.